세종시로 찾아갔는데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나인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 보행교 구경을 나왔습니다. 우연히 2층 다리에서 이 하천 고수부지를 바라봤는데 파랑 물질이 이 하천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금강 보행교는 대한민국 최장 보행교로 그 길이가 1.7km에 달해 새 관광 명소로 우뚝 섰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보행교 준공 소식에 봄내음을 맡으러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리 아래 흩뿌려진 파란색 물질 보이시나요?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눈에 띄는 새파란색인데요. 그나마 처음보다 많이 바뀐 모습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강에서 서식하는 우리 동식물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현장은 금강 바로 옆 주민들 위해 꾸며진 친수 공간입니다. 인공적인 색깔에 환경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사하고 나서 그 남은 자재 가루들 같아요. 폐기물 같은데요? 유출된 폐기물이라고요. 금강 보행교 인근엔 공장 단지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혹시나 공장에서 흘러나온 폐기물은 아닐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근처 공장에서 흘러나간 폐수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폐수가 나오나? 저기 정말 처리장에서 저 앞에 처리장이 있어요. 이 폐수색은 아니라는 공장 직원의 반응. 직원이 가리킨 그곳엔 공장 폐수를 정화하는 종말 처리장이 있었는데요. 뭐 아무리 살펴봐도 특유의 파란색 폐수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부 폐기물은 아니라는 건데 혹시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잉크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페인트 아니에요? 페인트. 페인트나 잉크를 연상케 하는 인공적인 색. 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 성분을 알 수 있지는 않을까요? 박사님, 이게 대체 뭘까요?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건데요. 일단 푸른색 색소가 부직포 같은데 지금 염색이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파란색 물질, 그 정체는 뭘까요? 페인트와 같은 유성 색소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용성 색소이기 때문에 빗물에 녹아서 주변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양 입자들도 보이고 천연 펄프인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분해되고 또한 풍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